이제 그 여러 가지 팬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가창에서 네. 이렇게 치기라든지 미래치기라든지 공을 모으는 방법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선수를 소개할 이상채 선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꿀마 선수가 소개되고요. 네, 예승택. 예, 그렇죠. 저는 이번 경기 때, 네, 지금 틀린 그, 꿀망 선수가 입구와 동시에 그 떠날 때까지 제가 쭉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그 개인적으로, 당구 선수를, 당구 선수라는 그런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말이죠. 네. 인간적인 면으로 내가 저 선수를 존경 안 할 수 없어요. 그 63세, 63이라는 그 아주 그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웃는 얼굴에,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에,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들도 지루하게 일 수 있는 그런 그 경기조차도 아주 그 관심을 갖고 관전을 하면서 그 격려를 해주는 걸 봤을 때, 네. 역시 그 모든 면에서 세계 챔피언다운 어떤 면모를 갖춘 선수다.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공의 기량 면에서도 물론 그 배울 점이 많습니다만, 저런 그 인간 덤덤이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찝어치기. 네. 여기서 하나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 마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그 불어의 MASSE라고 해서. 그렇죠. 이 당구 원래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본 용어를 자신들이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쇠도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찍어치기로 했는데, 사실상 무방합니다만, 지금 이상천 선수는 마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찍어치기로 일단 우리가 정착이 된 만큼, 외래어보다는 이렇게 찍어치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꿀망 선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이틀은 말이죠. 네. 세계 원쿠션 경기라는 그, 우리 동호인들께서는 아주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원쿠션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선수들이 펼치고 있는 이 당구대 테이블이 국제 경기용 당구대 테이블이죠. 네. 이 테이블 안에서 지금 이 공을 가지고 원쿠션만 쳐서 1득점씩 하는 그 원쿠션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 원쿠션 경기 현재 세계 챔피언이고. 네. 그리고 그 원포인트 선상 안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펼쳐지는 보그라인은 네. 네, 경기했습니다. 거기도 이 선수가 현재 그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그 가히 당구 이 경기용 당구대에서 펼쳐지는 이 테이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에서 지금 두 개에 해당되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쓰리쿠션도 세계 대회를 29회라는 그 전무후무 네. 앞으로 그 뭐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그 선수가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랭킹 2위였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는 좀 성적이 좀 네,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는 뭐 1년 2년 더 지나감에 따라 체력도 그만큼 소진이 될 거고. 네. 네. 지금은 랭킹이 6위입니다. 예. 하지만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3 되신 그 분이 당구를 저렇게 친다면은 글쎄요 좀 정말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동원들께서 지금 모아진 형태의 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쿨망 선수가 그 쿠션 가까이 붙어 있는 그 빨간 공 있죠? 빨간 공을 맞춰가지고 원쿠션으로 저렇게 다시 그 톡 튀어나오도록 하면서 자기 공을 키스를 시키면서 또다시 저런 형태의 공을 만드는, 네. 요런 그 제일적구 두께와 그 치우는 자기 수구의 그 회전력,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셔가지고, 한번 그 연습을 해보시면은, 아주 그 기량 향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하시는 일반 당구대와 지금 국제위의 당구대는 모아치기 자체도 사실 더 어렵습니다. 네, 엄청나게 네. 어렵죠. 그 이유는 왜냐면은 우선은 공이 작죠. 네. 공이 작은 반면에 쿠션 그 테이블에 그 고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무의 반탄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심조절이 자칫 잘못하면 공이 다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바닥에 깔려있는 이 천 자체도 네. 상당히 구름이 좋은 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조절하기가 상당히 그 까다로우면서도 아주 그 착한 그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구사가 돼야 되는데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유효적절하게 구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모아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48.87점. 네, 지금 그 굴망 선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도대체 이 모아치기 50점 네. 있죠?
당신이 도대체 이 모아치기 공의 그 최고 점수가 몇 점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2만 5천 점. 네. 우리나라 점수로 25만 점이죠. 네. 네. 아주 그 엄청난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쳤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참 대단한 거죠. 잠깐 사이에 지금 100개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50점 지나갔고요. 61. 자, 61개. 62. 63, 64, 65. 네. 경이롭다는 말 외에는 뭐 달리 할 말이 네. 없을 정도로. 휴거 교과서적인 모아치기 공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9, 70, 71. 70점 기록했습니다. 72. 73.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툭툭 갖다 대는 것 같은데, 저게 75, 어렵습니다. 네. 질적구 두께와 자기공 회전력,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이 그 3박자가 아주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방향을 자, 바꿨죠. 이제 방향을 바꿨죠. 네. 78. 79. 80. 자, 80점이죠. 81. 82, 83, 84. 지금 이 쿨망 선수의 모아치기 형태의 공에서 말이죠. 너무 약하게 쳐가지고 86, 자기 공을 그 풀어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네. 88, 89, 90. 90점째 쳤습니다. 네. 91, 92, 93, 94. 절대 공이 붙는 게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항상. 96, 97, 98. 참 대단하죠. 99. 자, 100점. 네. 아주 순식간에 100점. 네. 우리 그 동인들 사구 점수로서 침점이죠. 네. 아주 간단하게 지금 100점을 쳐보겠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우리 그 젊은 선수들도 100점을 치기가 지금 참 힘든데 이렇게 그 참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